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라는 말을 종종 뉴스에서 듣게 됩니다. 둘 다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고 피해자의 고립감과 의존성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학대와 착취를 일삼는 행위를 일컫는 범죄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런 범죄를 심리 지배 범죄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심리지배 범죄의 특성상 연인, 친구, 부모자식, 배우자, 친척, 직장 내 상하관계와 같이 친근하거나 자주 접하는 관계일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에 이르러서까지 배우자의 정신적, 물리적 억압을 익숙함이나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상황 정도로 받아들여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가 가스라이팅을 하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통해 가스라이팅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유래와 정의부터 짚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영국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1938년에 쓴 희곡 가스라이트란 연극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1944년 영화로 만들어져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상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가정 내에서 배우자에게 벌어졌다면 가스라이팅은 모욕, 비하, 책임전가, 무시 등의 언어폭력을 동반한 가정폭력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 노출된 피해자가 이런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판단력을 잃고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피해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배우자가 가스라이팅을 하면 내게 일어나는 변화, 첫 번째, 점점 더 말이 없어진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스라이터인 배우자는 예전부터 모든 나쁜 일들의 책임을 상대 배우자에게 돌려왔을 겁니다. 자신이 주먹을 휘둘렀던 것도, 끔찍한 욕설을 퍼부은 것도, 자신의 실수와 변변치 못한 수입, 자신의 음주와 도박, 불륜까지, 그리고 자식들의 마땅치 않은 행동들, 모든 것을 배우자의 탓으로 돌립니다. 아마도 가스라이터의 이런 부당한 대우와 폭력적인 행동에 상대 배우자는 갈등을 빚고 때로는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도 하겠지만 해를 반복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만큼 이미 피해자는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격도 되지 않은 아주 못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내몰려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더욱 서럽고 서러운 것은 힘이 되었던 자식들조차도 세뇌가 되었는지 피해자를 원망하고 탓한다는 거예요. 망설이던 끝에 용기를 내어 말을 좀 해보려고 하지만 가스라이터는 배우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끊고 그래서 네가 문제라는 식으로 강하게 되받아칩니다. 마치 때려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온갖 말로 윽박질러 겁주고 무시무시한 말로 협박하죠. 결국 또 피해자는 가정의 평화나 깨고 어처구니 없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또 내몰립니다. 결국 힘없는 피해자는 입을 닫고 살게 됩니다. 배우자가 가스라이팅하면 내게 일어나는 변화. 두 번째,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된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어려서부터 맞고 자라 주인만 보면 꼬리를 감추고 구석에 처박혀 눈치만 살피는 잔뜩 겁먹은 강아지 꼴이 되어버립니다. 가스라이터는 배우자가 자신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말하면 아유,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 탄세포야. 생각 좀 하고 살아, 어? 무시, 조롱, 인격 모독으로 수치심으로 주눅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식들이 보는 앞이라고 살살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도 당해보니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맛있어 하는 거, 좋아하는 색깔, 취향 등 듣고 보고 하는 것 모든 것에서 내 생각이란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가스라이터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가스라이터가 먹고 싶은 음식이 내가 먹게 될 음식이 됩니다. 이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사소한 선택도 할 수 없는 노예 상태나 다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배우자가 가스라이팅하면 내게 일어나는 변화,
세 번째, 감정을 종잡을 수 없게 된다. 가스라이터는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억압된 배우자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그렇게 무기력한 상황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야수 같은 얼굴로 거친 말을 내뱉던 가스라이터가 조금이라도 위로나 칭찬을 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이라도 사다 주면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지긋지긋한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가도 혹시 가스라이터가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감정이 문제 해결을 통해 해소되지 않은 채 감정이 풀리는 경험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순간에 뒤섞여 널뛰기를 합니다. 미운 감정이 쌓였으면 대화를 하던 언쟁을 벌이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정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남자분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 시절이나 이등병 시절 내무반의 모습입니다. 완전 넋이 나간 신병이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이등병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는 상병이나 병장들이 하는 짓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윽박 질렀다가도 갑자기 미친놈처럼 웃어대고 농담하고 친근하게 부드러운 몇 마디를 던져서 바짝 얼어있는 이등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질라 치면 돌변해서 쌍욕과 함께 얼차례를 주기도 합니다. 당하는 이등병 입장에서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해야 하는지 몰라 식은땀이 흐릅니다. 고참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어리버리한 이등병들에게 정신적 학대를 일삼는 겁니다. 이등병 때 다들 당해보셨을 테고 또 상급자가 되었을 때 이런 모진 짓을 재미라고 일삼던 기억들 나시죠? 널뛰는 감정 속에서 이등병은 정신을 바짝 차려보려고 애쓰지만 계속 당하다 보면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될 대로 되라 씨발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차라리 한 대 때리고 끝내면 더 좋겠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런 이등병의 초기 생활을 잘 넘기면 군 생활에 적응하면서 그럭저럭 지낼 수 있지만 뻘짓을 하거나 호구 잡히면 군 생활 내내 괴롭힘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대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스라이터는 배우자를 고양이가 잡은 새가 지고 놀듯이 정신적으로 이리저리 휘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당하는 배우자의 자존감은 바닥을 드러내고 가스라이터에게 더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배우자가 가스라이팅하면 내게 일어나는 변화, 네 번째, 마지막, 자책하고 무기력해진다. 이젠 가스라이터의 비난이나 질책이 없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못난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가스라이터를 봐도 미안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그 무심한 자식들에게도 미안해 어쩔 줄 모르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해본 지도 오래되었고 이젠 누군가를 찾아가 상담받고 일을 추진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자신부터 의심하는 무기력 상태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만약 결혼 후에 배우자의 지속적인 인격 비하, 무시, 폭언, 폭행 등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의 기억과 인지 능력, 현실 자각, 판단력 등이 의심스럽고 모든 결정을 배우자에게 의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스라이팅을 동반한 정서적 폭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학대 행위는 비극적인 끝을 맞게 되어서야 세상에 드러난 경향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은밀하게 일어나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법률 전문가를 만나 현실적인 탈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